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 연해주 지역은요, 어떤 조직들이 있냐면 성명회, 그다음에 이제 권업회, 권업회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이런 어떤 조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정부가 있어요. 그 정부가 뭐냐면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있습니다.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있는데,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상설에 의해서, 이상설이 이제 주도를 하고요. 1914년도에 세웠다 금방 좀 사라지게 되는데, 이상설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상설이라는 인물도 결코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볼게요. 이상설을 보면요. 일단 제가 이렇게 김자진처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설 같은 경우, 이상설의 행적을 한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설은요, 먼저 을사조약, 을사조약 파기상소를 올립니다. 을사조약 파기상소. 무려 다섯 번에 걸쳐서. 이거 아닙니다. 을사조약 파기상소 다섯 번이나 올려요. 예, 그러다가 결국 이 국권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안 되겠다.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. 라고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. 예, 북한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학교, 서전서수. 예,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, 여러분들? 1910년대 그 북한도 지역 설명하면서 학교 서전서수, 그 서전서수의 그 맥을 이어가지고 명동학교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. 그 서전서수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이 이상설이에요. 자, 서전서수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때 고종이 이 이상설을 어떻게 합니까? 특사로 파견하는 거죠. 어디로? 헤이그. 그래서 이상설이 헤이그로 더 가야 되는데, 예, 헤이그로 갑니다. 헤이그 특사로 이제 파견되죠.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잖아요. 그 이후에 정착한 곳이 바로 연해주예요. 다시 와가지고 연해주.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드렸죠. 뭐 이런 어떤 조직들과 대한광복군 정부. 아, 정말 이상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을 어떤 그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았던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제 강의에 등장하는 거겠죠. 그죠? 네.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. 이상설. 이상설의 어떤, 근데 여러분 이상설이 왜 또 중요하냐면, 수능이 왜 잘 나오냐면, 이상설은 지금 보세요. 을사조약, 서전서숙, 이게 을사조약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2차 한일협약, 외교 박탈과 연결되죠. 서전서숙 하면 여러분들 애국개몽 운동과 또 연결되죠.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.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뭐 고종이 강제 퇴위되거나 그런 사실 나오죠. 그리고 연해주 대한광복군 정부.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그 구한말, 그 격동기의 어떤 그 역사 사건들의 맥을 지금 관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심적 인물이에요.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시험 문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에 가도 낼 수 있다는 얘기죠. 잔인하지만. 네. 그래서 이상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대한광복군 정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지역에 또 만들어진 정부가 하나 있습니다. 그 정부가 뭐냐면, 예, 바로 대한국민의회예요. 대한국민의회가 있습니다. 요 대한국민의회, 요 대한국민의회 관련된 인물은 손병희라고 하면은, 1919년도. 손병희라고 하면은, 천도교. 그죠?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던 그런 인물이죠. 그 손병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. 이 대한국민의회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쳐집니다. 이 대한국민의회를 없애고,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정부 조직이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상하이. 여기 이제 상하이인데요. 이 상하이에서는, 신한청년단을 한번 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신한청년단. 또는 청년당. 이라고 합니다. 이 신한청년단은요,
임시정부의 어떤 모태가 된다. 이 모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예,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. 이제 요 내용이 여러분들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속에 요게 또 내용이 들어갑니다. 왜냐면 겹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모체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신한청년당이다. 라고 하는 거, 요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